안녕하십니까. 솔브리드 플러스 CST 기술 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뷰 메뉴 기능 중에서 스테이지 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뷰는 시각적으로 프로젝트를 표현하기에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에서 트리플렛 필터를 가져왔습니다. 체인지 뷰에서 스테이지 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메뉴는 그라운드 리플렉션입니다. 눌러보면 그라운드 리플렉션, 그리고 그림자, 그 다음에 그라운드가 어떤 면에서 반사 및 그림자를 형성할지, 그리고 빛의 위치를 정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선 빛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빛 색깔도 이번엔 녹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라운드 리플렉션을 주면 이렇게 리플렉션을 준 방향으로 바닥면에서 반사가 되는 구조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 또는 섀도우를 주게 되면 아까 앞서 봤던 빛의 위치에 따른 그림자 또한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포커스입니다. 이렇게 포커스를 설정해 주고 포커스를 켜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부분은 진하게 또는 원하지 않는 부분은 블러 형태로 보이게 되는 강조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렉션 매핑입니다.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백그라운드를 불러와야 됩니다. 이렇게 뒷면에 임의의 배경화면을 불러왔습니다. 만약 여기서 리플렉션 매핑을 하게 된다고 하면 색깔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빛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구조물들의 백그라운드에 있는 저 하늘색 배경 또는 물 배경 같은 게 반사되어 입혀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익스플로전 옵션입니다. 이 기능은 이렇게 제품들을 선택하신 이후에 옵션 키를 통해서 이렇게 분리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X, Y, Z축으로 이렇게 제품들을 원하신 제품들을 골라서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겹겹이 되어 있는 구조를 마치 모두 분해하여 펼쳐놓은 것 같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백그라운드를 그라데이션 주는 기능 또는 스테이지 뷰에서 축 기능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텍스트를 넣어주는 등의 기능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효과적으로 추천드리는 기능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익스플로전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셔서 원하시는 축으로 따로 분류도 가능하며 시각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뷰 메뉴 중에서 스테이지 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스테이지 뷰는 여러분들이 설계하시고 구현하신 구조를 조금 더 쉽고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방법으로 꼭 숙지하셔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